장보러 간 곳은 인천 서구 중앙시장입니다. 인천 서구 중앙시장에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아이 보느라 장보러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 또 늦은 퇴근 때문에 좋은 물건 놓칠까 봐 걱정이신 분들, 그리고 장을 보고 들고 오기가 부담되시는 분들, 이젠 걱정 마세요. 전통시장 장보기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현재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보기 대행 서비스. 전화 한 통이면요, 직접 시장에 가지 않아도요, 싱싱한 물건들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장보기 대행 서비스입니다. 장보기를 대신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럼요. 자, 시장에 있는 장보기 도우미가 주문을 받아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고 맡기나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시장에 배치된 장보기 도우미 분들은요, 모두 베테랑급 주부님들이라는 사실. 야, 어우. 베테랑 주부답게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한 후 장보러 출발. 실시하네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팔딱팔딱 뛰어. 팔딱팔딱. 우리 시장이 명물이에요. 재밌고, 장사 잘하고, 재치있고. 샤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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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제철 재료도 추천해드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시금치가 비싸서 비듬나물로 나물로 해먹으면 참 좋아요. 이제 곧 찬바람 부는 가을이잖아요. 찬바람 불 때 쌀이 분다고 먹었다는 아욱이에요. 네, 아욱에 이어 추천해 주신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수분과 칼슘이 풍부한 얼갈이 배추. 얼갈이 배추는 배추 대신으로도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요즘처럼 네. 배추가 비쌀 때 겉절이용으로 얼갈이 배추가 최고죠. 물건을 고를 때도요,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속까지 확인해서 벌레 안 먹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배추 뿌리 부분이 싱싱하고 줄기의 흰 부분을 눌러봤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이 좋은 얼갈이 배추예요. 네, 얼갈이 배추 겉절이 담글 때 함께 넣으면 아삭한 식감을 더해주는 열무도 있네요.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꽈리고추, 또 함께 볶을 때 비로소 환상의 짝꿍으로 거듭난다는 멸치까지 정말 크기도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이들이 먹기에는 여기 작은 게 좋지만 까리용으로 볶을 거 큰 멸치를 한 대만 주세요. 아주 눅눅하게 볶아먹기 좋은 크기로 고르십니다. 멸치가 좀 저렴도 하고 이게 여수 멸치거든요. 그러니까 짠기도 없고 맛이 좋아요. 이제 장보기가 끝났습니다. 자, 장보기 대행 서비스의 하이라이트. 이게 배달인가요? 아니라 집까지 배달도 해드립니다. 네, 장보기가 끝나면요 무료로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센스. 진짜 편리하겠어요. 네. 왔어요. 네, 왔어요. 감사합니다. 현금도 되고 카드도 된다고요? 네, 장보기 참 쉽죠.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고 편리하게 장 보세요.